합격 유기원 검사 총 검사 시간 12분이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려는데 가능하면 답변지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는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치, 이거는 이 질문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자꾸 이게 뭐랄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걸르게 되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엄청 많네. 응? 언제 끝나는 거야? 뭐였어, 왜 이거?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이제 70%에서 와 이거 어려운데 뭔가 이 질문이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 질문이네. 디테일을 요하는 검사라서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스스로를 몸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이? 오! 응? 재기 발랄한 활동 같네? ENFP-T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소 과하리 많지 독립적인 성향의 이들은 안정적이거나 안전한 삶이 아닌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좋습니다. 활동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김남준? 김남준이 뭐지? 알아야 되나? BTS 아 BTS 어? 비디오가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백남준? 박남준이라고 써 있어요? 김남준이라고 김남준? RM 어 RM이라고 써 있어요. 아치 아, BTS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희어멀곤 해가지고 내가 이런 느낌인가? 그래요? 아 그거 좀 다른가? 근데 비슷하네. 맥라이언 켈리 클락스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맞는 것 같나요? 뭐 언어 부분 뭐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보니까 에너지틱하고 마음이 외향형에 좀 가깝고 아 근데 탐색형이 좀 맞네. 계획형보다는 맞아.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뭐 계획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 계획대로 다 따르지 않고 어떤 운이나 뭐 어떤 다른 외부 요인을 아예 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더라도 그게 틀어진다고 해서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순간에 맞게 좀 적절히 이렇게 또 길을 좀 바꾸는 것도 즐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름 유용한 앱인데 아 이게 퍼스널리티스 16 아 16가지의 그 성향이 있구나. 아무튼 아,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나쁘게 안 나왔죠. 뭐 내가 절대로 뭐 의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속였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도 솔직하셨나요? 네, 솔직했어요. 네. 끝.